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하에 사일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매년 굉장히 다양한 축구화들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기는 보통 한 1, 2년 주기 정도로 계속 축구화가 나오고 있고, 한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축구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아디다스, 나이키 대표적인 축구화들이죠. 보면 뭐 TM4가 있고, 팬텀도 있고, 뭐 큐럴 있고, 뭐 베놈도 있고요. 아디다스는 뭐 이제 나오고 있는 네메시스, 그 다음에 엑스, 프레데터, 그 다음에 코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화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프로 선수들이든 아마추어 선수든 내가 어떤 축구화를 사서 신어야 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나라에 이제 축구화를 소개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 그 출시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사일로를 나눌 때 스피드, 머큐리얼 같은 거는 이제 스피드로 나누고, TM4는 뭐 터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하이퍼베놈 예를 들어서 어질리티로 나눈다든지, 문제는 개념들이 있죠. 그러니까 큰 개념들은 축구화를 개발을 할 때 우선 스피드, 그 다음에 어질리티, 어질리티는 이제 그 민첩성이죠. 민첩성,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볼터치입니다. 대개 이제 분류를 할 때 스피드는 무게가 가볍고 뭐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TM4 같은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된 제품들은 이제 터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볼 터치감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예를 들면 베놈처럼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거나 여기에 이렇게 폼 같은 걸 집어넣고 프롬 같은 걸 집어넣어서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하는 제품들은 무게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이 하이퍼베놈 같은 경우도 한 200g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뭐 머큐리얼이나 무게 차이는 거의 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컨트롤이다, 아니면 뭐 큐레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시 같은 경우 이제 공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 네메시스나 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량 모델이죠. 경량 모델이고, 이건 대표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킥에 대한 거, 큐레이시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컨트롤에 해당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엑스도 마찬가지예요. 엑스도 마찬가지고 네메시스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축구 선수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선택을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다룬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동장 환경에서 어떤 축구를 하고 내 축구 레벨이 어느 정도인데 그 레벨에 맞는 축구화를 하는지, 어떤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면밀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머큐리얼 베이퍼는, 머큐리얼 라인은 지금 여러 선수들이 신고 있죠. 뭐 호날두 대표적인 게 음바페, 그다음 네이마르,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신고 있어요. 이제 공격수죠. 그리고 이제 예전, 이건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뭐 스피드가 강조되는 축구화죠. 무게가 한 200g 정도, 180, 뭐 290, 한 200g 그 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 축구화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 모델 여기 뭐 파운 카이브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반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통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럼 공격수들이 신고 있으면 공격수용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같은 축구화 모델을 현재 신고 있는 선수가 비달이라든지 모드리치가 있어요. 그러면 비달과 모드리치가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플레이를 하는, 또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냐? 또 그렇지는 않죠. 더 웃긴 거는 이 머큐리얼 라인, 최근에 나온 머큐리얼 라인 선수를 경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벤투스의 산드로라든지, 또 바르셀로나의 알베스, 또 뭐 심지어는 리버풀의, 그러니까 알리송인가요? 알리송이 신고 있는 것도 베이퍼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축구화가 베이퍼는 공격수 순정이라고 했지만 이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튜브 같은 방송 같은 것들이 많죠. 나 아직도 어떤 축구하는 공격수용, 어떤 축구하는 수비수용, 어떤 축구하는 미드필더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당한 얘기냐는 거죠. 이게 공격수용의 스피드를 요구를 하면, 만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공격수를 막아야 하는 수비수의 스피드는 어떨까요? 공격수가 수비수를 제끼고 드리블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스피드와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수를 수비를 해야 하는, 마크를 해야 되는 수비수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빠른 스피드와 똑같이 빠른 방향 전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머큐럴 베이퍼는 같은 포지션에서 매치업이 되는 선수에게는 동일한 축구화를 신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했냐면,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이 스피드용 축구화가 롤이나 터치용으로 나온 축구화보다 그 축구화를 신었을 때더 빠르거나 더 빠른 방향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고, 그게 입증이 되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도 브랜드,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스피드는 퀵스타트를 하는 거, 스프린트를 할 때, 10m, 20m의 빠른 퀵스타트 할 때, 이 스터드가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스터드나 아웃솔이 지지하는 영향 분명히 있긴 하죠. 땅을 얼마나 잘 차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럼 이 블레이드 타임만 그런 거냐? 그리고 선수가 경기장 내내 직진으로 스프린트만 하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축구화가 내가 어떤 선수냐? 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축구를 선택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신제품들의 예를 들면 TM4 라인, 팬텀 라인, 머큐럴 라인, 뭐 베놈 라인 이런 게 있을 때 FG 스터드의 모양은 다 달라요. FG 스터드의 모양은.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인 경우에는 되게 이 네메시스나 뭐 아니면 X 모델이나 뭐 이런 그 프레데터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 코파 모델, 코파 예를 들면 뭐한 18점 1 정도에서는 사실 스터드 모양이 큰 차이는 없어요. 아디다스인 경우는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스터드 모양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두 브랜드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건 한데, 경기력이 어떤 게더 좋다 그러면 정말 당연히 경기력이 더 좋은 축구화를 모든 사람이 다 신어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나이키의 이 내에 있는 네 종의 축구화에 FG 스터드의 모양은 다 달라요,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스터드 안쪽을 블레이드를 쓰느냐, 바깥쪽을 블레이드를 쓰느냐, 그다음 스터드의 뒤축을 뿔형으로 쓰느냐, 아니면 블레이드 타입으로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축구화가 좀 느낌이 굉장히 다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기능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축구화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쳐도, 그러면 이 축구화를 이 어퍼로 각각 되어 있는 축구화들을 인조구장에서 신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왜냐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에이지는 모델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에이지 스터드 모양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딜레마죠. 어퍼가 다 다른 거에 따라서 축구화가 구분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에 따라서 축구화의 기능이 다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스터드 모양에 따라서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모든 축구화 내용 4개의 축구화가 똑같은 스터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차이가 뭐가 나냐 이거죠. 이건 대표적으로 이 TM4 모델은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캉가루 가죽 모델이니까 항상 천연 가죽, 캉가루 가죽은 터치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팬텀 비전을. 이 팬텀은 축구화를 신어 보신 분이나 실제로 만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어프가 굉장히 얇습니다. 물론 니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니트에 이제 코팅을 처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얇죠. 그러면 볼필이라고 하면, 볼필을 느껴야 하려면 축구화와 발과 공 사이에 두께감이 얕으면 얕을수록 볼을 직접적으로 잘 느낄 수 있겠죠. 맨지노가 늘 강조하는 맨발의 감각이라는 거는, 내가 맨발로 공을 터치했을 때 느낌을 축구화과 양말을 신고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찼을 때 같은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발과 최종적으로 축구공 사이에 많은 요소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터치감은 떨어지겠죠. 지금 TM4는 여기에 와이어 같은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보통 축구화들은 이제 이 캥거루 가죽을 하게 되면 안쪽에다가 캥거루 가죽을 지지하는 하고, 그다음에 그 축구의 쿠셔닝을 위해서 약간의 스펀지 같은 걸 넣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축구화 니트 자체로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칩 포럼 소재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두께감을 주죠. 그러면 충격도 흡수가 되고 발이 보호도 돼요.
그리고 킥을 할때 맨발보다는 훨씬 더 강한 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터치는 어떤 거냐는 거죠. 이게 터치인가요? 이게 터치인가요? 예를 들면 머큐럴 베이프만 하더라도 예전 모델은 완벽하게 그냥 인조가죽 한 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터치가 공이 접촉했을 때 공에 직접적으로 발이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발의 교감 신경들이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머큐리얼 베이퍼는 완벽하게 한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겹으로 그 실제 발과 그 다음에 공과 그 다음에 축구화 그 사이에서 가장 얇은 소재가 돼요. 그러면 터치를 정의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미즈노의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지만 터치를 잘 느끼려고 그러면 공을 발과 축구화와 공이 있으면 공과 발 사이에 축구화가 주는 두께가 최소화가 되어야 터치감이 좋아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터치가 불료로 부대는 축구화들이 다 이런 천연가죽들이죠. 그거는 천연가죽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발과 천연가죽 사이에 느끼는 것과 발과 인조가죽 사이에 느끼는 이질감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죽이 터치감이 좋다고 하는 것뿐인 거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엄밀하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축구화는 얇으면 얇을수록 터치감도 좋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브랜드에서는 머큐리얼 베이퍼를 터치로 분류하진 않죠. 그때 축구화의 무게는 어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베이퍼 같은 경우 한뭐 최근 모델은 제가 안 재봐서 나온 건 모르겠는데 한 200, 190g, 200g 정도 되고요. 이 하이퍼 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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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두 개가 비슷해요. 그 다음 TM4도 지금은 초경량화가 이루어졌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전 모델이고, 최근 모델은 이렇게 니트가 뒷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델상으로도 무게가 거의 200g에서 220g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팬텀도 마찬가지예요. 팬텀 100g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가 사일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베이퍼가 굉장히 가벼운 축구화, 가장 가볍다고 치더라도 이 축구화를 만약에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계 보면 거의 많은 선수들이 비가 오는 그라운드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SD 스터드를 신는데 SD 스터드를 신을 때 스터드가 되게 알루미늄으로 된 것을 많이 쓰죠. 그 알루미늄 스터드가 몇 개가 박히게 되면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무거워지죠 당연히. 물론 알루미늄도 경량 소재긴 하지만 어쨌든 무게는 증가돼요. 그리고 극단뼈 같은 경우는 스터드의 최대 길이가 200mm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의 무게가 예전에는 13mm, 16mm가 규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10mm짜리 스터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이 이제 13mm 정도로 바뀌기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웃솔의 형태에 스터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미 어느 정도의 높이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축구화가 SG 모델이 꽂히는 스터드를 스크루인 방식으로 나사를 조을 때 그거 소켓으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제외하고 스터드를 대면 스터드의 전체 높이의 길이는 이 아웃솔의 최저면보다 한 13m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스터드 선수가 16mm 스터드를 꽂게 되면 20mm 가까이 되는 거죠. 스터드의 높이가 달라지면 무게가 확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축구화의 어퍼도 터치라든 이런 걸 규정할 수가 없고 무게도 규정할 수 없고 스터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자, 네메시스도 에이지 스터드고 X 모델도 에이지 스터드고 프레데터도 에이지 스터드고 코파도 에이지 스터드입니다. 그러면 이 축구화들은 뭘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터치? 어떤 게 터치가 되고 어떤 게 컨트롤, 어떤 게 스피드가 되죠? 지금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뭐 이건 터치다 컨트롤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축구화를 그렇게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즈노는 지금도 거의 이런 원통형 스터드, 피파 킬 레귤레이션의 그 스터드의 원통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최대 높이와 그 다음에 이 지름의 폭이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축구화를 블레이드 타입을 처음 개발했을 당시에 스터드가 원형이 아니고 블레이드 타입인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심각한 그 부상을 입힐 수 있죠. 날카롭기 때문에 면이. 피파가 축구와 스터드를 제대로 규정을 해서 제대로 인가했던 첫 번째 모델이 코파 문디알이에요. 코파 문디알은 그 이전에 사용
가죽이라든지 가죽 스터드라든지 아니면 알미늄 스터드라든지 뭐 아니면 나무로 만든 스터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는 위험성을 없애준 연질 폴리우레탄으로 이 스터드를 개발을 했고, 그 스터드가 이전에 나왔던 어떤 스터드보다도 더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 당시 오피셜 피파 뭐 어프로브드 로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들어간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게 1979년에서 8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축구화의 스터드는 되게 이제 우리 흔히 옛날 말로는 쇠뽕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이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스터드의 모양이 이제 다 바뀌고 그러지만 그 빠른 출발을 원하거나 퀵 스타트를 원하거나 그럴 경우에 아니면 방향 진단을 할때 어떤 게 그립성을 더 좋게 해주냐.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이런 블레이드 타입이 천연잔디에서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 실제로 그렇지는 않전 뭐 확신이 안 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가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발목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과연 아마추어들에게 이 블레이드 타입의 축구화가 적합한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이 계속 따라왔던 거죠. 그라운드 상태가 보통의 뭐 예를 들면 후원도 아니고 SD 중간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 원뿔형 스터드인 경우라도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선수의 능력에 따라 차이뿐이지 축구를 할때 실제로 스피드나 순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모든 축구화가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스피드를 요구하지 않는 축구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뭐 아이러니일 수 있죠. 물론 브랜드들은 다양한 축구화를 개발을 하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광고를 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최적화된 제품이고 내가 아이 파생 잘 맞느냐 이거는 실제 브랜드가 소개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축구화는 넓은 면적의 그러니까 플러스 모델인 경우에 이네 모델이 전부 다 플러스 모델은 다 여기가 다 끈이 없이 볼 면적이 넓죠. 그러면 스위스팟 부분이 확대가 됐으니까 모든 부분이 어큐레이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그다음에 이런 굴곡들이 들어가 있는 게 프릭트는 거나 이런 것들은 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건 이제 프리킥을 차는 선수들이나 코너킥을 차는 선수, 세트 플레이에서 킥을 하는 선수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살라라든지 메시가 신는 네메시스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 선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뭐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디자인을 통해서, 아니면 컬러를 통해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 편한 축구화를 찾아가는 쪽으로 결국엔 진화가 되죠, 대부분은.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TFR을 많이 신는데, TFR로 결국 이 스터드 있는 거에서 넘어온 가장 큰 이유들은 인조구장이라는 환경. 맨땅에서 인조 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환경에 안정적으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미끄러지지도 않고 스터드가 닿을 위험도 없고 그래서 축구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 경제성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TFR로 넘어왔죠. 근데 그 지금 우리가 TFR라고 신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키카에서 1983년 멕시코 청소년이 끝나고 나서 4년에 효창운동회 인조잔디 개장 기념일 때 아마 그 TF가 처음 인조구장용이죠. TF가 처음 선보였었는데 키카에서 그 축구화들이 맨땅에서 다 사용이 됐어요. 맨땅에서 지금도 키카가 나오죠. 그 제품들이 그거는 이제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결국 제품을 신어보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아니면 자신의 축구 스타일에 사실 축구가 하고 있는 축구 환경에 맞는 축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도 축구화를 소개하고 축구화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홍보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기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붕대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이걸 카피를 한게 어찌 보면 360도 전방에 압박되는 팬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볼을 예를 들면 볼 휠에서 뭐가 더 낫냐 안 낫냐 구분하기 힘듭니다. 뭐가 구분이 되느냐? 뭐가 더 발이 편하냐? 이 정도로 구분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면 딜레마일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축구를 선택할 때
발의 모양,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발의 상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발의 형태를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 어떤 뉴발란스에서 나왔던까지 나왔던 축구화들은 특정한 발의 모양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내 발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발의 형태와 그 축구화 형태가 맞지 않으면 그 신발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사일로가 크래쉬를 증가시킨다, 어떤 건 민첩성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축구화를 수집을 하고 사용해본 바로는, 새로운 축구화, 최신의 축구화가 그 개인의 축구 기술을 향상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크래쉬를 신었다 그래서 내 축구화 바꿔 신어서 내 슈팅의 정확도라든지 크로스의 정확도라든지 패싱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축구화를 신었다 그래서 내 드리블 능력이 더 빠르게 드리블이 된다거나 더 많이 제킬 수 있다든가 더뭐 다양한 기술이 구사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축구화,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가 뭐를 결정해 주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정확하게 구현해 주는 게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드리블이 잘안 되는 축구화가 있고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킥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신었던 것 중에서 자기 발에 잘 맞는다는 거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축구 기술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경우예요. 인사이드 킥, 인사이드 트래핑이 정확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슈팅을 때리는데 내가 원하는 각도로 공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감각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평소의 감각들, 그런 것들을 잘 구현시켜 주는 거. 그것들이 좋은 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